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현병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. 1억 7천여만 원 중에 1억 6,500여만 원이 식당에서 술값과 밥값으로 지출됐습니다. 일식 좋아하십니까? 일식집 총 300여 차례 갔더라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토요일, 일요일에 업무 추진비 쓰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지. 썼습니까? 안 썼습니까? 직원들하고 공식적인 네. 행사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. 자, 그러면 위증이고 거짓말이고 업무 추진비를 다르게 썼고 허위를 기재했을 때 사퇴하시겠습니까? 업무 외에 썼을 때는 사퇴합니다. 오케이. 업무 외에 썼을 때 사퇴하고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사퇴하시겠습니까? 후보자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. 수없이 많은 돈이 밥값과 술값으로 쓰였습니다. 그런데 토요일, 일요일에 썼더라고요. 저는 술을 못합니다. 첫째, 아예 입에 대지 않죠. 못합니다. 두 번째요. 제가 그 일식집을 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선을 잘 먹지 않습니다. 현병철 후보님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나라의 국민의 혈세가 1억이 넘게 당신에게 가고요. 업무상 추진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는 회를 먹지 않아요. 아니 생선이라고요? 저희가 음식점에 전화해봤습니다. 오시면 주로 농어탕하고요. 회초밥 잘 시켜주세요. 손님 접대할 때 되게 하죠. 당신이 농어탕을 좋아하신답니다. 그리고 회초밥을 유난히 좋아하신답니다. 그 주로 인권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금 쌍용자동차가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? 알고 계세요? 네. 예, 거기 인권위원회에서 가보셨습니까? 우리 위원장, 저 후보자께서? 거의 늘 그쪽에 후보자가 방문해보셨어요? 예, 방문 안 치면 그 옆 내가 늘 살펴보고. 그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한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? 아니, 늘 살펴보고는 있습니다. 어디서 살펴보세요? 망원경으로 살펴보세요? 아닙니다. 그 앞에 가볼 때도 있고, 지나갈 때도 있고, 내가 간접적으로 보고. 지나는 가보셨어요? 그러면요. 아, 그 방문은 해보셨습니까? 안 해보셨어요? 방문은 여러 가지 내 여건상 한번. 아, 똑바로 말씀하세요. 아니, 거기 내가 매일. 방문 뭐 직원들하고 하셨죠? 아니 직원들하고 다니면 지나가지 지나간 게 정식으로 방문 안 했죠. 네. 지나가시는 게 차량으로 지나가셨어요? 아니요 점심 먹고 그 좀 한번 방문해 보시죠. 방문은 좀 여러 가지로.